김성환 목사님 아주 열강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성직자로서는 거의 아주 기적적인 그러한 환경과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시면서 지금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감동받는 그런 말씀으로 애국 애정의 모든 열정을 우리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 계신 분 계시면은 네, 우리 서철로 박사님, 우리 서 목사님 나오셨어요. 네, 질문을. 아니, 질문이 아니라 좀 그 카멘 보정할 건데요. 당시에 그 미 8군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의 그 정당 가입수를 보니까 한국 인구보다 6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핸더슨 유명한 그 와중에 한국 정치라는 걸 썼습니다만 한국인들이 정치를 욕심 많아가지고 누구든지 정당하면 무조건 가입했고 한국은 본래 일본의 식량기지로서 남한이 가난한 나라였고 또 한국의 지식인들의 절반 이상이 일본 유학 갔던 지주 아들들입니다. 대개 다이쇼 때, 대정 때 일본의 좌익이 많았을 때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좌익 사상에 많이 편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운형과 이 사람들이 먼저 한국 과도 정부를 만들고 박근혜가 그걸 잡으면서 누구나도 그 사람들이 정치를 잡을 줄 알고 그런 정치 욕망에서 한 것이 이념적인 것은 모르고 특히 한국에서 박근혜가 예언한 대로 폭동이 일어나자는 것은 수군이 있었고 그다음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금 목사님께서 하시듯이 이승만을 지지했습니다. 오세도 씨가 그랬고 동아일보의 김민원 씨가 이승만을 지지했고 김성수라든가 그 다음에 탈북한 당시에 수백만의 월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북한에는 조만식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민주당에 대부분 가입했습니다. 그때 비서실장이 우리가 잘 아는 백장군입니다. 백선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월남한 사람들이 와서 잡지를 만들고 전국의 손에 건면하고 또 남도당이 이제 백선을 무시하고서 상당히 소위 살인 강화 약탈 이렇게 공포 정책을 쓰면서 농민들이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말한 대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반대 뭣도 모르고 이제 남도당에 가입했습니다만 이미 6.25 때는 한국 내에 태세가 바뀌고 기독교인들과 월남한 막 수백만의 북한 기독교인들과 이제 지식인들이 전국군에 동행하면서 공산당에 대한 반대 세력을 만들면서 한국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 처음에 육군에서 국공부에서 정군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상 교육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일부 국군이 그 표소령, 간소령처럼 이제 연대가 월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은 수군했기 때문에 6.25 때 대규모적인 탈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만 명 한국 군인 중에 미군이 한국을 못 믿고 장례사 군대처럼 못 믿고 경찰에게는 대문 소총을 줬는데 한국 군들은 전부 다 일본식, 구호식, 반발식 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한국 사람 전부 미국왕이 아니라 몰랐고 역사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말하면 지금 박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말이 돼야 됩니다.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박사님을 한번 강의를 시키시면 그 자세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아는데요. 그 저도 이제 그 20분 할 때가 있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20분 정도입니다. 이 골격이고 40분으로 할 때가 있고 1시간 반으로 할 때 있는데 1시간 반 하면 이렇게 또 자세하게 할 수 있고 한데 그 내용 중에서 그때 이제 여론조사 통계하는 것 중에서 그동안에 말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모든 책들을 서로 책마다 다 달라요. 또 증인들도 다 다르고 한데 조사해 보니까 거의 그때 선거인단이 850만인 것은 거의 사실입니다. 남한 인구에. 그 중에서 북한으로 올라간 표가 몇 표였었냐 하는 것을 가지고 그동안에는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남로당이 숫자를 불리려고 세를 불리려고 거짓말로 뭐 530만 표를 했다 했는데
그 결정타가 바로 그 고려와 조국이 갖다 준 문서, 그거로 인해서 그것이 정리가 다 돼서 정확하게 78%가 북한에 갖다 받침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어르신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때 일제 말기 때는 공산주의를 하는 것이 일본놈하고 이기는 데는 더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유학파가 중국에서 유학한 사람이 80%입니다. 지식인들 중에. 소련에서 유학한 사람이 15%입니다. 두 개 합치면 95%가 전부 지식인들은 빨갱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유학파는 5%입니다. 5%. 이승만이가 왜 위대하냐. 5%의 세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미국의 한미 국회의원 포럼 회장하시는 김창근 회장하시죠. 예, 할아버지. 그 어르신이 뭐 미국 대통령들하고 골프 치고 뭐 농담도 하고 뭐 엉덩이도 때리고 그런다는데 그분이 뭐 양당에 1년에 100만 불씩을 낸대요.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그 미국 정치 워싱턴을 이제 한국을 대표해서 옛날에 박동선 이후에 예, 박동선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된지 모르지만 이분은 정말로 자기의 돈으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분 그 할아버지 그분도 장로님이신데 롯데호텔 와서 제가 그 몇 개월 전에 가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이 포럼을 했어요. 밥 먹으면서 했더니 나보고 이래요. 전 목사 나한테 설명 안 하고 돼 그래. 왜 그러니까 난 그때 나이가 19살이요 다 봤어 내가 눈으로. 전 목사는 책으로 봤지만 나는 그때 현장에 있었거든. 그러면 현장에 있었던 증언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루는 이승만 박사가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지. 갔는데 이승만 박사가 강화문 내거리에서 연설한 데 가서 보니까 앞에 모인 숫자가 19명 섰대. 19명. 이승만 강연 듣는 사람. 근데 김구, 신익기, 조병욱 인사들이 연설하면 몇만 명이 모이라는 거야. 그때 김창근 그 장모님이 생각에 어린 나이 19살 때 아 이승만은 어지않아서 미국으로 쫓겨가야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세상에 이승만이가 나머지를 다 제압하고 거꾸로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아까 우리 박사님 하신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예, 78%가 박한영 쪽으로 기울여졌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중에 박헌영을 안 따랐던 22%. 저는 교회 목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22% 이승만을 붙잡고 편에 섰던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한국 교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이 포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자긍심을 높여달라고. 대한민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다. 이승만도 장로, 김구도 집사. 교회가 없는 대한민국은 없다. 아니, 교회에서 말할 때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이가 박한영을 북한으로 쫓고난 뒤에 전국을 다니며 눈물의 포럼을 하니까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니까 국민들이 이승만의 눈물을 듣고 돌아왔고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 결정타는 사실 이겁니다. 6.25 전쟁 일어나기 3개월 전에 이승만이가 북한에 간 박은영이가 모든 땅을 뺏어서 공장을 나눠주겠다 하는 이것을 역으로 해봅시다. 역으로 토지개혁을. 어떻게 했냐. 박헌영과 이승만의 차이는 이겁니다. 박헌영은 모든 땅을 뺏어서 무상 몰수 무상 공제입니다. 이승만은 뭐냐. 무상이 아니고 그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르신 아시죠. 조봉한. 네, 그 이승만은 증서를 줬어요. 증서. 증서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있어라. 나중에 바꿔주겠다 하고 증서를 주고 땅을 회수했습니다. 국민들에게 회수해서 토지 그 개혁을 6.25 전쟁 3개월 전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빨갱이에 대한 저항력이 남한에서 생긴 겁니다. 뭐냐 박헌영은 공짜로 땅을 주겠다고 말만 해놓고 북한으로 도망갔고 실제로 땅을 준 사람은 이승만이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왔을 때 인민군에 대해서 그래도 저항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이 이승만의 토지개혁이 결정타를 내겼고 두 번째는 이승만이가 첫 번째는 전향하는 거예요. 참 골다리면 전향하는 거예요. 저도 이승만 전을 해보니까 이 백성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돌아와요. 대학생들이 돌아옵니다. 저기 경상도 영덕에 사는 목사님 딸은 계명대학교 2학년인데 완전히 빨갱입니다. 목사님 딸이. 목사님이 못 이겨요. 자기 딸을.
함께 왔던 건 지어봐.